ナマステ。ジャマカラサナ、ペルバダゲデゴプテリゴ。오체투지 A, 발목안쪽을붙이고자손바닥모아서발끝손끝멀리일명스핑크자세아르바부장과양발어깨넓이양손팔꿈치구부려어깨아래천천히고개를위아래로윤이조금더오른쪽하고발라인이좀더오른쪽으로하여가남자분살짝중앙으로오실까요중앙으로윤이가더오른쪽으로더가자부드럽게고개를위아래로자목뼈7마디등뼈12마디허리뼈5마디자엉덩이뼈자꼬리뼈까지척추전체움직이자목이불편하지않다면고개들어서우르뚜마무카자목이불편하다면턱당겨서목과이마수지다시목뼈등뼈허리뼈엉덩이뼈자꼬리뼈길게고개정면목가이마수지턱을당겨서목뒤를바르게수지로세워놓은다음이제고개를좌우로자어깨에따라가지않도록겨드랑이졸른다천천히고개를좌우로자목옆선흉골쇄골자유양돌기부위움직임까지자시선오른쪽멀리부드럽게왼쪽멀리자이제오른쪽에서기다리고시선뒤쪽멀리오른발끝나아가왼발끝멀리자천천히부드럽게고개정면다시턱당겨서목뒤를바르게세워놓은다음고개좌우로흉골의움직임쇄골의움직임자유양돌기부의움직임까지그리고특히목뼈1번과2번사이의움직임을크게그부위가풀릴수있도록자목과두개골이만나는부위아식스아틀라스부위환추축추자왼쪽에서기다리고자왼쪽멀리왼발끝멀리나아가오른발끝멀리응시해보고요돌아오고마카라사나양손포개서이마자뿌라나야마호흡을의식적으로자유롭게폐를가득채운호흡의확장력이허리뒷부분아랫부분골반뒷부분골반아랫부분까지깊게자마실때는척추마디마디를펼쳐보고
내쉴 때는 척추 마디마디를 이완하면서 길게. 자연스럽게 복부 우디아나반다, 골반 물라반다, 자, 목 중심부 잘란다라반다. 겨드랑이 넓히고 겨드랑이 지면 가까이. 등까지 펼쳐보세요. 자, 오체 투지 A 한 번 더 곱게 뻗어보고 자,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안쪽,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 골반 앞부분은 모아주고 골반 뒷부분은 펼쳐보세요. 전상 장골근 서로 앞에서 가까이, 후상 장골근 뒤에 서로 멀리, 그리고 옆구리까지 길게. 그리고 이마나 턱을 지면 쪽으로. 자, 광배, 활배 부위, 이 겨드랑이 아랫부분, 뒷부분을 좀 더 펼쳐보고요. 쫙 길게. 자, 다시 스핑크 자세. 아르다 부장가사나. 자, 어깨 넓이. 자, 고개를 원을 그릴 건데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 천천히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자 부드럽게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 위에 자 뒤로 넘어가고 자 고개 정면 자 고개 숙이고 자 왼쪽 귀 왼쪽 어깨 위에 자 부드럽게 뒤로 넘어가고 자 고개 정면 고개 숙이고 자 연결 동작으로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 사사사크라 정수리로 원을 그리듯이 팔자 무한대 자 부드럽게 다섯 바퀴만 더 돌려보고 다섯 바퀴 후에 불편하지 않다면 고개 들어서 우르두바 무카와 함께 힘들면 목가이마 수지 다섯 바퀴 후에 자, 고개를 들었을 때는 자, 내쉴 때마다 치골 앞으로 마실 때마다 꼬리뼈 발끝 멀리 뒤쪽으로 내쉴 때마다 견봉 뒤로, 자, 마실 때마다 흉골 앞으로, 그리고 척추 전체 움직임까지. 숙련자 골반을 덮여보고 등을 덮여보세요. 척추 1차 만곡 부위. 천천히 고개 정면. 자, 호흡 고르고 자, 반대쪽으로 해봅시다. 우선 고개 뒤로 자, 부드럽게 왼쪽 귀 왼쪽 어깨 위에 앞으로 돌아오고 자, 고개 들고 자, 고개 뒤로 자,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위에 자, 부드럽게 앞으로 원을 그리고 돌아오고 연결 동작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먼저 그리고 팔자 무한대 자, 목이 평상시에 약간 불편하신 분은 이 동작을 틈틈이 해주세요. 자, 경추를 자유롭게 나아가 척추 전체를 자유롭게 자,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를 그리면서 스파이럴 엔진 이론에 맞춰서 척추 마디마디 전체가 활성화 깨어날 수 있도록 자, 같은 방식 천천히 부드럽게 다섯 바퀴 더 다섯 바퀴 후에 불편하지 않다면 우르두바 무카까지 골반을 잘 펴기 위해서 내쉴 때마다 치골 앞으로
아래 팔뚝 전체로 진을 눌러 당기고 살짝 안으로 조이면서요. 그 마실 때마다 꼬리뼈 발끝 뒤쪽으로 멀리. 고개를 든 상태에서는 내쉴 때마다 견봉 뒤로, 견갑골 후인하가, 마실 때마다 흉골, 쇄골 앞으로 위로 좌우로 넓게. 시선까지 정수리 사스타크라 멀리. 자, 목보다는 등을 조이고 허리보다는 골반을 펴봅시다. 천천히 마카라사나. 자, 프라나야마. 호흡 에너지. 한 번 더 오체 투지. 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 오체 투지 자세. 자, 기초 기본 부장가사나 양발 어깨 넓이. 양손 어깨 아래 짐을 짓고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천천히. 자,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잘란다라반다 함께 척추 세워보고요. 이제 팔만 곧게 펴주고 척추 전체는 이완하면서 불어나야마. 아즈나 차크라 부정 안으로 척추를 바라보면서 척추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자, 팔꿈치만 바르게 펴주고 어깨는 귀 가까이요. 자, 등 중앙으로 근육을 볼록하게 집중시키고 척추 전체 이완, 특히 허리, 골반, 그리고 꼬리뼈까지. 내쉴 때마다 치골 앞으로. 자, 마실 때마다 꼬리뼈 발끝 뒤쪽으로 멀리. 골반을 잘 펴보고요. 자, 골반 중심부가 오목하게 아래쪽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허리와 골반이 편하다면 이제 고개 들고 턱 당겨 목가임할 수지 어깨도 뒤쪽 아래쪽으로요. 허리 불편하다면 고개 숙이고, 허리 편안해졌다면 이제 고개 들어서, 자, 목가이마 수지. 그리고 상부. 자, 내쉴 때 견봉 뒤로, 어깨 가장 높은 부. 그리고 마실 때 흉골 앞으로. 좌우 쇄골까지 넓게. 그리고 손바닥 전체로, 발등 전체로 지면을 딱 눌러보고. 마실 때 척추 몸의 움직임과 내쉴 때 척추 몸의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자,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하고 3분, 5분, 7분, 9분, 12분, 15분까지. 자, 3마디 부동 침묵.
팔꿈치는 안으로, 어깨는 뒤로. 물라다라 차크라 꼬리뼈. 스바 니스타나 차크라 엉덩이뼈. 마니뽀라 차크라 허리뼈. 아나하타 차크라 등뼈. 미슈타 차크라 목뼈. 아즈나 차크라 두 정 안, 뇌 중심부, 뇌하수체 부위. 사스라 차크라 정수리 넘어. 꼬리뼈에 잠들어 있는 쿤달리니가 정수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싹디랑 만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상승시켜 보세요. 꼬리뼈에서 골반으로, 골반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등으로, 등에서 목으로, 목에서 뇌로, 뇌에서 정수리까지. 숙련자 아쉬니 무드라 꼬리뼈 항문 직장 관략근을 내쉴 때마다 수축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캐차리 무드라 위로 상승한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혀끝을 입천장 뒤쪽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조여서 어깨 낮추고 가슴 들어올리고 등 중심으로 활성화, 옆구리까지 팽팽한. 3분 46초 경과. 자, 불편하지 않다면 오르두방 목, 얼굴 들어서 목 뒤로. 불편하지 않다면 견봉 어깨 견갑골을 과감하게 뒤쪽으로 멀리. 자, 목과 이마 수직. 잘란다라 반다 잡고. 자, 타바스 발가락 꽂고 천천히 무릎 펴서 하체를 각성시키고요. 허리 보호하며 아래 보호하며 살짝 골반 들어올려서 골반이 조절해주고, 다시 발끝 포인 척추 수직. 자, 파르스바 부장가사나 천천히. 자, 가슴 고개를 오른쪽 멀리. 양손 위치 변동 없이 한번 해보고요. 자, 배꼽 아랫부분은 정면을 향해서 부동을 유지하고 배꼽 윗부분 척추 전체 움직이며 턱을 살짝 들어서 좀 더 척추를 세분화시키고. 자, 오른쪽 아랫배 들리고 있죠? 살짝 앞으로 안으로 밀어넣어봐요. 내쉴 때는 골반을 교정해주고 마실 때는 척추 윗부분 움직임. 자, 이어서 자, 왼손을 오른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손을 오른쪽으로 좀 더 쭉 옆구리
측면 의식하면서 늘려보고 이제 왼팔로 지면을 잘 받친 다음 이제 숨 연자 오른 손바닥 왼쪽 넓적대 바깥쪽 무릎 쪽으로 쫙 펴고 자 호흡 고르며 자 시선 오른발 끝 멀리 나아가 왼발 끝 멀리 하나 턱을 살짝 위아래로 흐드려 보세요 목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둘 자 뒤꿈치 발등 발끝 바르게 셋 넷 다섯 자 부드럽게 적군의 순서 반대로 돌아오고 잘란다라반다 타바스 복부 조이며 허리 보호하며 살짝 골반 들어올려서 다시 골반 조절해 놓고 다시 기본 부장가사나 호흡 고르고 목가이마 수직 자 파르스바 부장가 자 왼쪽으로 양손 움직임 없이 자 가슴 척추 윗부분 고개 왼쪽으로 멀리 자 지금은 눈 감고 눈동자 심부 근육 인대까지 이완과 함께 스트레치 그리고 겨드랑이 조여서 어깨 낮추고 가슴 들어올리고 등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이어서 오른손을 왼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손 왼쪽으로 좀 더 척추 마디마디 세분화시키고 자 그러면서도 들리는 왼쪽 아랫배 골반을 내쉴 때마다 앞쪽 지면 쪽으로 마실 때마다 척추 수직으로 분절 그리고 턱 위아래로 움직여서 자 내려가는 에너지 원활하게 약간 선을 하면서 찌릿찌릿할 수 있어요 자 뒤통수 손에 그리고 측도로 가는 에너지 원활하게 정수리 위치까지 의식해보 정수리 수직으로 네, 숙련자 오른손으로 지면을 잘 받치면서 왼팔 뒤로 자 왼손 오른쪽 넓적다리 바깥쪽 무릎 뒤로 쭉 펴고 이제 눈 떠서 왼발 끝 넘어 오른발 끝 멀리 응시 팔꿈치 안으로 바르게 어깨 뒤쪽 과감하게 겨드랑이 조이고 늑골 사이사이 응시 하나 발등 발끝 바르게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자세 다듬고 정렬하고 숙련자는 발의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골반 넓이로 몸이 아주 잘 불렀다면 안타라반달 적용시켜도 좋아요. 자, 초급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해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라자카포타 천천히 무릎 굽히고 자, 고개 들고 자, 마실 때는 정수리가 발바닥을 향해서 내쉴 때는 발바닥이 정수리 향해서 느낌 좋다면 칼리 무드라 변형 손가락을 구부려 세워 뜯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골반 펴주고 어깨 뒤쪽으로 뭐 그리고 안타라반다 무릎 안쪽을 좁히거나 자 붙여보세요.
자, 1분만 더 유지해보고. 자, 돌아오실 분은 편안하게 마카라로서 충분히 깊게 이완해보고. 자, 숙련자도 다 같이 편안하게 마카라산으로. 13분, 2분 충분히 마카라사나 양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색하게 비스칸 쪽으로. 자, 계속 꼬리뼈에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정수리까지. 내쉬면서 상승시키고 마시면서 하강. 자, 조금 더 내밀하게 반짝 꼬샤 오체 투지 에잇. 자신의 몸 풀린 정도에 맞춰서 발의 간격과 손의 위치 조절해서 부장가사나. 기본 어깨 넓이 양손 어깨 아래. 몸이 풀렸다면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에서 안타라반다. 손의 위치도 어깨 아래 가슴옆 숙녀대 옆구리까지. 자, 척추 세워놓고 다누라사나 해봅시다. 먼저 보세요. 자, 오른 무릎 굽히고 오른 발목을 잡고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상태에서 최대한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반대쪽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붙이고 쫙 펴주면 돼. 자, 오른 무릎 굽히고 오른쪽 발목을 잡고 오른발을 살짝 바깥으로 쭉 펴서 척추 세움을 유지하면서 이제 왼무릎 굽히고 왼쪽 발목 잡고 나누라사나 숙련자 무릎을 살짝 조이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면 고개까지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며 천천히 내려놓고 내쉬며 풀어주고. 자, 변형 마카라사나 양손 등 골반 옆 오른쪽 뺨 전체를 지면에 내려놓고 이완해주고.
자, 계속 의식적으로 자, 오체 투지 쭉 뻗어주고 부장가사나 자 척수 세워놓고 다누라 이번에 왼 무릎 굽히고 자, 왼쪽 발목을 잡고 자, 왼 다리 바깥으로 쭉 펴면서 최대한 척추 세움을 유지하면서 자, 오른쪽 무릎 굽히고 오른쪽 발목 잡고 유지해보고 그렇지 자 무릎 지면에 척추 수직 자 그런다 이제 무릎 안쪽을 모아주며 안타라반달 잡아주고 숙련자 고개 뒤로 그렇지 우선 다리를 뒤로 쫙 펴봐 숙련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손의 위치를 무릎 쪽으로 발바닥 정수리 리얼 라자 카포타까지 발 안쪽을 가지런하게 이제 무릎 살짝 모는 느낌 주고 숙련자 무릎 붙인 상태 무릎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닐람바 부장가사나까지 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쭉 펴주고 초급은 힘들면 돌아와서 휴식해주고 자 숙련자 팔을 뒤쪽으로 한번 쫙 뻗어보고 오케이 숙련자 무릎 굽히고 발목 잡고 위파다 발라킬리아사나 자 거기서 이제 발목을 잡고 무릎을 펴려고 하고 자 숙련자 아크라사나 뒤꿈치 어깨 위 오케이 팔을 뒤로 뻗어도 좋고 자 마당겨도 좋고 고개까지 하지 오케이 다 같이 돌아와서 변형 마카라사나 손등 골반 옆 왼쪽 뺨 전체를 지면에 자, 오체 투지 A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척추 에너지를 쫙 뻗어보고요 자, 천천히 기어갔다가 자, I 자세 허리 골반 편안하게 자, 숙련자는 안타라반다 양손 양팔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용 자, 우디아나 반다, 복부, 물라 반다, 골반 기저부 중심, 잘란다라 반다. 자, 목구멍에 의식 중하면 척추 편안하게. 척추 앞쪽 심부를 조이고 척추 뒤쪽 심부 넓게. 오체 투지 B 양팔 앞으로 뻗고 자, 손바닥을 하늘 향해서 오픈해주고 또 천천히 골반 들어서 정수리 지면에 턱 가슴 쪽으로 똑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존재계 신에게 헌신한 자세 오체 투지 비 목을 잘 풀어보세요 자 우선 정수리 사사사카라 목뼈 일곱 마디 특히 목뼈 1번과 2번 사이가 늘어나면서 분리수록 해주고 숙련자 팔꿈치 안으로 조이면서 자극 주의하면서 정수리에서 뒤통수까지 조심조심조심 가슴 조이고 복부 조이고 발등 지면에 밀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아이 자세
자, 바지라사나 척추 세우고 자, 머리서기 한번 시도해 보고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보고 하세요. 자, 아주 의식적으로 단계적으로 4분의 1, 2분의 1 초급은 오른다리, 왼다리, 한쪽 다리 심은 자, 중급이 4, 파바묵타, 골반 펴주고 무릎 펴주고 이렇게. 그리고 머리서기가 부담스럽다면 등 대고 누워서 목 뒤를 풀어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반아취 자세에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자, 머리서기 시도해보고 머리서기 부담스럽다면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반아취 자세로 초급은 한쪽 다리씩만 들어올려도 좋고 자, 벽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목 뒤쪽에 잘 펴질 수 숙련자 눈을 감아도 좋아요. 너무 흔들리면 눈 떠서 한 점에 고정. 똑같이 3분, 5분, 7분, 9분, 12분, 15분까지 까이발라담 요가 대학에서 연구 결과 머리서기를 15분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대. 가성비란 얘기 들어봤죠? 가성비. 더 길게 하면 좋은데 길게 하는 만큼 약간 부작용도 있겠죠. 근데 15분까지 가장 가성비가 좋대. 효과가 극대화되네. 15분.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하거나 아예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로 동작을 바꿔버려. 자, 우선 후굴 없이 복부 조이고 가슴 조이고 허리 볼록하게 등 볼록하게. 자, 발끝 확실하게. 자, 숙련자는 머리서기에서 차크라 프라나야마. 자, 코끝에서 아즈나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에서 미슈타 차크라. 자, 미슈타 차크라에서 우선 아나타 차크라까지요. 내쉴 때는 아나타에서 미슈타, 아즈나 그리고 코끝으로. 또는 내쉴 때 아즈나 차크라에서 사스라 차크라로. 자, 물질적으로는 코로 나가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정수리까지. 요게 익숙해지면 코끝, 아즈나, 미슈타, 아나타, 마니뿌라, 배꼽까지 호흡을 깊게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내쉴 때는 마니뿌라, 아나타, 비슈타, 아즈나, 사스라 차크라. 더 호흡이 깊어지면 마니뿌라에서 스바디스타나, 스바디스타나에서 물라다라 차크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의 에너지 의식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계속 꼬리뼈 발끝 수직으로 멀리 차크라 프라나야마.
겨드랑이를 조이고 어깨를 들어올리고 팔꿈치 안으로 척추 마디마디 수직으로 사스라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 미슈타 차크라, 아나타 차크라, 마니뿌라 차크라, 스바디 차크라, 물라다 차크라 수직으로 꼭 탑을 쌓듯이. 자, 발라니 발끝 오른쪽으로 1cm, 오른쪽으로 1cm, 오른쪽으로,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전상강골, 자, 출입구 쪽 살짝 1cm만 밀어봐. 오른쪽 전상강골, 그렇게 골반을 바로 잡아. 지금 자, 허리 아랫부분 중심부에 있는 눌루레몬 마크가 왼쪽으로 가 있어. 그걸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 그렇게. 자, 계속 차크라 프라나야마를 해봅시다. 코끝에서 아즈나, 비슈타, 아나타, 마니뿌라, 스바디스타나, 물라다라. 내쉴 때는 물라다라, 스바디스타나, 마니뿌라, 아나타, 비슈타, 아즈나, 사스라 차크라. 그렇게요. 자, 5분 경과. 7분까지 기본 자세를 유지해보고, 자, 7분 후에 응용 확장 변형 해볼게요.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에서는 2단계, 3단계 양팔, 양다리 수직으로 쫙 뻗는 것까지, 레인보우 포스처, 무지개 자세까지 해봐. 자, 발라니 다시. 자, 발 오른쪽으로. 그렇지. 골반 또. 골반도 오른쪽으로 비틀어. 지금 눌러면 마크가 왼쪽으로 갔어. 왼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윤희는 정렬 아주 좋아. 정렬 아주 좋아. 목 정말 길게 쫙 펴지. 자, 무리하지 말고요. 힘들면 돌아와서 레인보우 포스처로 위로 향한 활 자세로. 자, 숙련자도 혹시 몸 뒤로 넘어가면은 놀라지 말고 한번 씩 웃고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에서 컴업 해주시면 됩니다. 서현쌤 넘어갈 거 대비해서 좀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백으로 넘어갔을 때 발이 매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그것까지 의식해야 돼. 아니면 아예 왼쪽으로 확 들어와, 확 들어와. 자, 7분 경과. 자, 파르스바시르사. 우선 무릎만 구부려봐. 무릎 안쪽을 붙인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백밴딩.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까지 백밴딩 해줘. 그리고 배꼽 골반 오른쪽 비틀어. 많이 비틀어. 팔꿈치 안으로 목 바르게. 자, 그 상태에서 무릎 펴주고. 오케이. 자, 발이 자, 수련실 왼쪽 코너를 향할 수 있도록 쫙 펴주고 백밴딩. 이제 숙련자 30도에서 35도, 40도, 45도까지, 60도까지 가도 좋아.
지금 무릎 펴야 됩니다. 골반 오른쪽 회전시킨 상태에서 자 돌아올 때는 무릎 먼저 굽히고 무릎 안쪽 조여놓고 자 배골 골반 중심부로 자 이제 무릎 펴면서 척추 수직으로 바르게 자 후굴 없이 스트레이트 쫙 뻗어줘 호흡 고르고 자 가슴 조이고 복부 조이고 훅을 없애고 자 파르스바시르사 다시 무릎 굽히고 자 백밴딩 5도 10도 15도 20도 25 30도까지 안타라반다 함께 허리 부담 골반을 펴주고 무릎 조이고 넓지 않아 말아놓고 발 안쪽 가지런하게 엄지발가락 안쪽 뒤꿈치 안쪽 발 안쪽 중심부까지 자 이제 배꼽 골반 왼쪽으로 최대한 비틀어 놓고 팔꿈치 안으로 목 바르게 이제 무릎 펴주고 자 후글 각도 30도에서 45도 60도까지 발이 자 수련실 오른쪽 코너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쭉 펴줘 뒤에 누구냐 왜 이렇게 각이 좋아 각이 좋다 등의식하고 좀 더 발을 더 오른쪽 비틀어 측면 늑골 의식하면서 숙녀자 무릎 좀 더 펴주고 넓적대 안으로 말아놓고 자 숙녀자 무릎 굽히고 자 골반 중앙으로 다시 무릎 펴서 자 후굴 없이 척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좀 에너지 안정시킵시다 에카파다 천천히 오른 발끝 얼굴 앞 지면 좀 호흡 다듬어 여유 있게 지금 10분 지나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제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서 비습관적으로 어색하게 깍지를 껴봅시다 오른 발끝 지면에 아예 내려놔 오른 발끝 지면 내려놓고 자세 다듬어 다시 부드럽게 복부 조이면서 오른 다리 수직으로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자 에카파다 천천히 왼발끝 얼굴 앞 지면 그렇지 다시 여유 있게 손바닥 전체로 뒤통수 전체를 받치고 엄지손가락은 수직으로 세우고 후두부 측면을 받치고 손목으로도 딱 뒤통수 측면을 딱 조여보고 딱 바로 잡았으면 다시 왼다리 수직으로 이제 백밴딩 무릎 핀 상태에서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안타라반다 적용시키고 정수리에서 이마 이제 이마에서 미간 그리고 무릎 구부리면서 시르사파다 무릎 어깨 넓이 호흡 고르고 골반 들어올리고 가슴 활짝 아래팔도 전체 균형 잡으면서 자 유지해보고 그렇죠 유지해봐요 자 12분 경과 자 15분까지 3분 유지해보고 넘어가면 매끄럽게 연결 동작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있고 넘어가서 컴업하고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컴업해주고 발 좀 더 앞으로 해서 여유 있게 발 앞으로 이동해 컴업해주고 발을 앞으로 해야지 자세를 연결하기 쉽지 그렇지 부드러워 컴업하고 다시 시르사파다 한 번만 더 오케이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미간. 미간이 여기다. 미간이 닿을 수 있도록. 미간이 닿을 수 있도록. 해. 미간이 닿을 수 있도록.
서현쌤 좋아. 서현쌤 좋아. 등을 좀 더 오목하게 넓게. 역으로 머리 서게 할 수 있어? 역으로 머리 서게 해주고. 좋아,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머리에서도 안정시켜 다시 시르사파다 했죠. 자, 같이 부드럽게 넘어가 봅시다. 무릎 굽히고, 무릎 굽히고. 자, 이마 지면에 아래 팔뚝으로 균형을 잡고. 척추를 쫙 펴면서 이제 발을 벌리면서 무릎 펴면서 한 번 내려놓고 양발 열어주고 자 이제 코업까지 한번 해봐요. 자 숙련자 1분만 더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자 반동 없이 오케이. 다시 머리석에서 한번 부드럽게 넘어간 거 연습해 보세요. 자, 시르사파다. 어디 작은 사이격해. 사이격해. 자, 이제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나머지 손가락을.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나머지는 깍지 껴. 다시 깍지 껴. 깍지 껴. 깍지 껴서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나머지 발가락 앞을 덮는 거예요. 다시 깍지 껴. 자,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다시 깍지 껴.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만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힘들지.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냥 곧바로 사바 하나해줘. 서현 몸 왜 이래. 자 숙련자 이제 부르시카사나까지. 가만히 있어. 요게 정렬된 거야. 요게. 그렇지. 발끝 포인해 주고. 호흡해 주고. 그렇지. 1cm만 더. 이렇게 요거. 요 느낌. 딱. 아니 가만히 있어. 1cm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요게 틀어진다고. 요걸 바로 잡아야 돼. 넘어가서. 오케이. 자, 다 같이 사바아사나. 사바아사나. 휴시. 몸도 마음도 크게 큰 대자로 사바아사나. 자 이제 우르드바 다누라사나에서 컴업을 시도하고 자 컴업한 수련자는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주고 3분 그리고 길게 5분까지 아직 컴업이 수월하지 수련자는 컴업만 연습해봐요. 컴업만 자, 해봅시다. 우선 컴업을 해주고 컴업했다면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손을 조금 더 넓게 해볼까요? 넓게.
당겨도 좋아요. 자, 제 발목을 잡읍시다. 위에 잡아, 위에. 그렇지. 그리고 한번 쫙 펴봐. 그렇지. 쫙 펴봐, 쫙 펴봐. 오, 다섯 번만 더. 오케이. 충분히 쉬었다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지훈아, 컵하고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컵 해봅시다. 자, 컵 조건. 손과 발을 서로 가까이. 양손 양발 어깨 넓이에서. 발꿈치 쭉 핀 상태에서. 자, 골반을 앞뒤로, 무게중심을 앞뒤로 움직여봐. 응. 팔꿈치 핀 상태로 돼야 돼. 응. 이게 힘들죠? 어? 이게 힘들죠? 셋, 둘, 하나. 응. 다시 누워서 연습해지. 응. 자, 컵 합시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강하게 무릎 안쪽 넓적 힘을 주면서 올라 뒤꿈치 들면 안 돼. 자, 천천히 강하고 부드럽게. 다시 누워서 연습해줘. 자, 컴업 합시다. 컴업. 자, 발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몸이 틀어져 있어. 발을 왼쪽으로. 양발 다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래 놓고 다시 접근해주고, 컴업 해주. 아, 까비. 자, 같이 천천히 강하고 부드럽게 여기까지 밀어 올리고 배를 조이면서 몸을 안정시키면서.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라스트 시퀀스. 역으로 머리 서기 해야지. 역으로 머리 서기 해야지. 역으로 머리 서기 해야지.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한 번만 더. 발라니 에카파다 차크라반다까지 한번 해봐. 이제 과감하게 잡네. 그렇지. 넘어가진 않아. 과감하게 넘어가진 않아. 넘어가진 않아. 그렇지. 무릎 덮여주고. 오케이. 호흡 고르고 다리 바꿨어. 넘어가진 않아. 걱정하지. 이때 어깨를 왼무릎 쪽으로. 오른무릎 더 펴주고. 호흡해주고. 됐어, 됐어. 내려놓고. 마무리해주고. 윤희 화이팅! 자, 다 하신 분은 사바아사나 파반묵파 그리고 요가 니드라사나 1단계까지. 선생님도 그게 아직 안 되나? 혼자 연습해봐. 팔꿈치 조이고, 척추 탄성으로 쑥 하고. 거의 될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같이 해봐. 같이. 오케이, 머리 숙이. 다시 부드럽게. 비팔 다져서 하나. 다시 머리 서기.
한 번 더 또 잡아줄게. 최대한 천천히 비파된다고 마무리해주는. 유니해. 다시 부드럽게 넘어가고. 점프하고. 넘어가고. 점프하고. 한번 넘어가고. 또 골반 움직여야 돼. 점프하고. 라스트 이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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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야지. 할 맛이 있는 거야. 안 돼야지. 안 돼야지. 나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올려. 안 될 때, 안 될 때. 사람은 잘 될 때 아니라 안 될 때 성찰이 따라와요. 자, 마무리는 계속. 파바묵타 요가 니드라사나 1단계. 조심스럽게 2단계 뒤꿈치 정수리 넘어 뒤통수 넘어 목 뒤쪽 아랫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후구를 깊이 있게 한 만큼 전굴 비틀기 돌입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우선 파워드밴드 바바묵타 이다사바사나 오른쪽 웅크리고 난다사나 바르게 앉고 어깨 관절을 굽혔던 만큼 잘 펴봅시다. 자, 손끝 뒤에서 가지런하게 손등 치며 자, 무릎을 구부러 세우고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며 골반 위치 앞으로 어깨 안쪽에 잘 폈다면 자극 의식하면서 무릎 펴고 잘란다라반다 내쉴 때마다 우디아나반다 ABC 아랫배 중간배 윗배까지 날씬하고 따뜻하게 자, 팔꿈치 자극은 주의하면서 어깨 안쪽 겨드랑이 안쪽 견갑골 안쪽까지 풀어주세요. 잘란다라반다, 우디아나반다, 자 물라반다, 기본반다 세 가지 충실하게. 그리고 호흡, 차크라 프라나야마, 코끝에서 아제나, 비슈타, 아나타, 마니프라, 스바디스타나, 물라다라 내쉴 때는. 물라다라, 스바디스타나, 마니프라, 아나타, 미슈타, 아즈나, 그리고 사사크라. 초급은 아나타까지만, 중급은 마니프라 차크라까지, 고급 숙녀는 스바디스타나, 물라다라까지. 어깨가 풀릴 때마다 골반의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자 계속 팔꿈치 자극 주의하고 손 반다 발 반다
손가락 가지런하게, 발가락 가지런하게. 우디아나 반다 ABC와 함께 차크라 프라나야마. 자, 가슴 중심부를 조이는 흐리디아 반다, 일명 아나하타 반다까지. 그리고 한 번만 더 골반의 위치 조정.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기대보고, 자극, 하중, 무게중심, 오른쪽 어깨 안쪽 살짝만. 중앙으로 돌아오고, 좌우 어깨 수평 대칭 정렬 교정. 이제 왼쪽으로 살짝 기대해 보고요. 자극, 하중, 무게중심. 해부학적으로 어깨 관절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숄더 조인트 익스텐션. 중앙으로 돌아오고 단다아사나 천천히 부드럽게. 자, 마시며 척추 세우고. 자, 쉬운 요가 무드라아사나 아르다 파드마. 오른발만 위로. 그리고 양손 무릎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봐요. 등허리 볼록하게 포워드 밴딩 스파이널 플렉션과 함께. 그리고 이마가 짐에 닿았다면 허리 위에서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부터 잘 말아준 다음, 자, 꼬리뼈와 주먹을 뒤쪽 아래쪽 지면쪽 등허리 볼록하게, 자, 어깨 안쪽으로 무릎 안쪽을 다 받쳐보고, 숙련자 좀 더 이마가 꼬리뼈 가까이 지면 쪽으로, 꼬리뼈도 이마 가까이 지면 쪽으로, 아래 팔뚝 전체로 허리와 골반을 받쳐보세요. 자, 등허리 볼록하게, 등허리 레투스. 직접적으로 전거근을 수축해봐요. 전거근. 견갑골이 등에서 멀어지고 가슴에서 가까이. 자, 초급은 지금 자세를 유지해보고 이마가 닿은 중급 이상 천천히 골반 굽힘을 유지하며 골반 뒤쪽 지면쪽을 눌러주면서 턱을 앞으로 팔을 수직으로 멀리. 자, 골반 굽히고 척추 펴주고 어깨도 펴줘봐요. 그리고 발, 무릎, 골반을 뒤쪽, 아래쪽, 지면 쪽으로 서서히 끌어낮추면서 밀착까지. 자, 다같이 우디아나 반다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기아냐 무드라.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1단계. 오른 무릎 구부러 세우고, 자, 오른 무릎 아래쪽 잡아당기며, 자, 가슴 고개 오른쪽 멀리. 자, 1단계까지.
마리차사 뒤쉽게. 자, 오른발 왼쪽 발목 앞에. 다시 1단계 잡아당기고. 자, 2단계 팔꿈치 구부려. 무릎 바깥 받치면서. 자, 무릎은 안으로. 그리고 오른쪽 골반 척추 가슴 고개. 자, 오른쪽 뒤쪽 머리. 자, 서해부는 조이고 천장 관절 넓게 펼치면서. 숙련자는 자 이제 바인딩 묶어서 쉬운 마리치아사나 뒤 최종 자세까지. 그리고 최종 자세 고개를 정면 향하듯이 왼쪽 뼈는 오래. 자 계속 오른쪽 가슴 오른쪽 뒤쪽으로 멀리. 자 왼무릎도 지면을 꽉 눌러봅시다. 자 풀어줄 때는 오른손으로 넓적들이 받치고 자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수카사나 발목 엇갈려서 편안하게 이완해주고 자, 다리 바꿔서 왼발 위로 아르다 파드마 양손 무릎 접고 요가 무드라사나 쉽기 자, 이마 짐에 닿았다면 이제 허리 위에서 오른손으로 왼손 목 잡고 왼손 엄지부터 주먹을 잘 말아준다. 꼬리뼈 주먹 뒤쪽 기면 쪽으로 등허리 볼록하게 어깨 안쪽으로 무릎 안쪽 밀치. 그리고 이마와 꼬리뼈를 서로 가까이. 자, 등 중앙을 볼록하게 높게 그리고 멀리. 허리 중앙도 볼록하게 높게 그리고 멀리. 자, 아래 팔뚝, 손목, 손등으로 허리 골반을 딱 받쳐봐요. 후굴로 압축됐던 그 부위가 볼록하게 넓게 펼쳐지면서 풀릴 수 있게. 초급은 계속 유지해보고 이마가 닿은 중급 이상 턱을 앞으로 팔을 수직으로 멀리 어깨 좌우 수평 골반 무릎 발목 뒤쪽 지면 쪽으로 살살 살 빼면 쭉 펴줘. 다 같이 우디 하나 반다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미안해 무드라.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자, 1단계만 왼무릎 구부러 세우고 왼쪽으로 호흡 고르고 오른팔로 왼무릎 아래 정가요도 잡아당기면서 가볍게 비틀어봐요. 마리치아사나 뒤 쉽게. 자, 왼발 오른쪽 발등 앞에 위치하고 다시 1단계 잡아당기고 자, 2단계 팔꿈치 깊게 구부려 무릎 바깥쪽을 받치면서 무릎을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 골반 척추 가슴 고개 자, 앞에서 자, 왼쪽 뒤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 배꼽이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왼쪽 넓적대 바깥쪽으로요. 우선 오른쪽 팔꿈치를 깊게 구부려서 접근해주고 오른쪽 등 넓게 펼쳐봐요. 네, 숙련자를 이제 바인딩 묶어서 쉬운 마리치 아사나티 깊게. 자, 왼쪽 가슴 넓게 펼치고 자, 왼쪽 골반도 뒤쪽 아래쪽 지면 쪽으로 턱을 정확하게 오른쪽 뼈는 무릎. 풀어줄 때는 넓적다리 바 받치고 자,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수카사나 편안하게 앉아서 척추만 바르게 수직으로 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자, 초급은 오른발만 올리고, 자, 고급 숙녀는 왼발 먼저 오른발 위로, 그리고 다시 요가 무드라사나 같은 방식으로 양손 무릎 옆 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고 유지. 자, 이제 턱을 앞으로 팔을 수직으로 멀리. 자, 깊은 요가 무드라사나. 양쪽 좌골꼬리뼈 뒤쪽 지면 쪽으로. 자, 우대나 반다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자, 내쉬며 가냐 무드라. 초급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반복해보고 중급 오른발목을 외모로 위에. 자, 파리푸르나 마첸드라사나 조심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1단계까지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까지. 그렇지. 자신에게 맞췄어. 같은 방식 이제 왼발 풀어서, 자, 왼발 오른쪽 골반 앞에 마리차사나티 가볍게 또는 단계적 깊이 있게, 힘들면 왼발 내려놓고 오른쪽 비틀면 되겠지. 최종 자세 고개를 정면 향하듯이 왼쪽 께 너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부드럽게 풀어주고 수카사나 또는 아르다 파드마사나에서 메디테이션. 내적 에너지 흐름 분리주시. 자, 반대쪽도 같은 방식. 자, 왼발이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아르다 또는 양발 그리고 요가 무드라사나 왼발 위로. 자, 우선 쉽게 양손 무릎 옆 또는 왼손목 잡고 뒤쪽 아래쪽. 자, 깊이 있게 턱 앞으로 팔 수직으로 멀리. 우디아나 반다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자, 내쉬며 가냐 무드라. 아르다 또는 푸르나 마첸드라사나. 자, 1단계까지만. 자, 이제 마리치아사나 디 쉽게 또는 깊이 있게. 고개를 오른쪽 대는 거라 정면 향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받치고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숙하사나 또는 아르다파드마사나. 자, 단다사나 가볍고 자유롭게 파스무타나사나. 손의 위치 변동 없이 아르다. 자, 단다사나 내쉬며 풀어주고. 자, 봅시다. 나바사나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할라사나 편안하게 까르나피다사나.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 다 같이 나바사나. 자, 부드럽게 배꼽 바라보며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자, 천천히 할라사나. 자, 편안하게 까르나피다사나. 자, 조급은 살람바 사르방가 할라사나 까르나피다만 호흡 10번 이상씩 반복해보고. 중급 이상은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면 기본 동작에서 응용 확장 동작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본 동작 위주로. 한 동작에서 오래 머물거나 세 가지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거나. 자, 이제 다 같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자, 초급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중급 이상 닐람바 사르방가사나. 팔까지 수직으로 살짝 골반을 굽혀서 여유 있게. 자, 고급 숙련 안전하고 정확하게 양손을 활용해서 오른발부터 파드마. 양손 등 받치고 무릎 가슴 쪽으로 쉬운 핀다사나. 살짝 묵타반다. 무릎 안으로 발목 바깥으로 골반 숲이. 그리고 절대 팔꿈치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르스바 핀다. 양 무릎을 오른쪽으로. 무릎을 이마 위에 한쪽 무릎 어깨 옆 한쪽 무릎 귀 옆진 조심. 그리고 살짝 무릎을 조여서. 자, 거꾸로 파리뿌르나 마티나 기법을 쓰시는 거예요. 살살 비틀어서 교정을 해주고. 자, 목 편안하게 바르게 어깨 팔꿈치 지면 쪽으로. 자, 오른손 옆구리 골반까지 가도 좋아요. 자, 부드럽게 중앙으로 돌아온 다음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파르스 핀다. 다시 거꾸로 세워서 비틀고.
이마를 무릎까지만 가도 충분하고 숙련자는 한 무릎 어깨 옆, 한 무릎 귀 옆 치면 무릎 조이면서 묵탑한다. 자, 왼손 등에서 허리 자, 골반까지 팔꿈치 안으로 오른쪽 게 들리지 않도록 호흡하고 호흡하고 자, 숙련 중앙으로 돌아와서 깊은 핀다하사나 양팔로 넓게 깊게 감싸놔서 깍지 끼거나 자, 오른손목을 잡아봅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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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시 등 받치고 파드마 살람바 사르방가 자 파드마 상태에서 넓적다리 90도에서 저를 향해서 120도, 150도 우타나 파드마마를 기법해주고 다리 하나씩 풀어주며 살람바 사르방가 수직으로 쫙 끌어올리고 닐람바 사르방가 양팔도 수직 이번엔 왼발부터 파드마 양손 등 받치면서 편안하게 핀다. 양손 등 받치고 편안하게 핀다. 자 이제 왼쪽으로 먼저 빠르스바 핀다. 비틀고 조심 조심 조심. 자, 반다 잡고 부드럽게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비틀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깊은 핀다하사나 계속 목, 신경, 인대, 자극 의식하고 주의하면서 양손 눈 받치고 파드마 살람바 사르방가 우타나 파드마 마리알 깊거까지 써보고 다리 하나씩 풀어주며 살람바 사르방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유지했다가 사바사나 휴식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이제 각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